아니 그래도 여기 있는 할머니 아무도 없잖아 여기. 아무도 없잖아요. 전부 언니들이지. 자, 이 색깔이 녹색이 이제 촌스러운 색을 피하려면 붉은색, 주홍색을 좀 섞어서 중간 단계를 만들어야 돼. 센 것도 아니고 밝은 것도 아니고 중간 단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 그레이 색에다가 그레이 색 좀 만들어주고 이 색 저 색 다 찍어주고 가지고 요 사이에 들어가면서 이 꽃을 한번 살려봅시다. 이렇게 꽃을 살려내는 작업도 이제 얼반 뜬다 꽃이 이제 이렇게 비어있는 게 이제 꽃이 되는 거죠.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한번 쭉쭉 당겨주고 밑도 당겨주고 위에서도 당겨주고 가고 위에서도 당겨주고 중간색에서 이제 내가 잘하는 방법은 중간색 하고 난 뒤에 마르기 전에 밝은 색을 만드는 거고 이 노란색 가지고 힘을 주고 들어야 돼요. 주고 이렇게 주고 쭉 당겨보시면 이렇게 붓을 살짝 돌리시면 밝은 색 넣어줘. 다시 씻어내고 다시 노란색을 내가 이쪽에서도 물리주고 한참을 머무세요. 이렇게 살짝 돌려주세요. 돌려주는 이유는 뭔지 압니까? 애매모호하게 하려고. 이게 이쪽으로 계속 가면은 여기 어두운 색 그대로 묻어있을 거 아니에요. 새로운 색으로 회전시키는 게 아이디니까 다시 가르쳐주면 안돼. 이제 점점 이제 이게 이중화되면서 이제 이게 앞에 나오고 이거는 앞이 되는 거고 이건 뒤가 되는 거죠, 그죠? 느껴집니까? 예. 느낌이 왔어요? 예. 여기도 마찬가지 이로 간 거 이미 만들어놨네, 그죠? 여기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또 이거는 뭡니까? 그림에서 모션이라는 거예요. 마치 이런 게 있으면은 뭐가 이렇게 내가 잘못된 부분들을 컴프레스 할 수 있는 거죠. 이게 이제 분산시켜가지고 시선을 한쪽으로 못 모으게 지금 요즘 분산 기법 많이 쓰죠. 정치에서도 막 분산시킵니다. 집중 못하게 절대 그냥 꼬이면 안 됩니다. 이쪽도 저쪽도 맞는 말 하나도 없더라고요. 이제 나 TV 안 봅니다. 자 됐죠. 이래 이제 또 상상이 여기서 안 가면 이제 이거 봐보라. 이제 상상이 가죠. 이거보다 이제 더 진한 색으로 해서 이제 이거를 1차 앞에, 2차 뒤에, 3차 뒤에 있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서 좀 더 어두운 거 이렇게 뒤에 뭐가 있다 또 그죠? 잘라가지고 이게 되면 이제 이게 도구 그 뒤에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3단계 이제 그려가지고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. 단 이거를 딱 독립시켜 놓는 거예요. 이 지금 하는 작업은 이 잎을 살리내고 밀고 다시 이 꽃을 살리내는 거예요. 이런 게 핵심인 거예요. 이 분모도 있죠. 공통 분모가 있잖아요.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뭔가 모르게 좀 까리까리하죠. 보면 이제 뭐가 뭐 된 거예요. 이제 여기가 붓은 성질적으로 밑에가 진하고 네. 위에는 밝다. 항상 그래 생각합니다. 한번 해볼까요? 여기랑 밝잖아요. 그죠? 네. 이거 진하죠? 네. 이게 조진 게 아니고 나중에 잎이 한번 떨어질까 생각해요. 어차피 설명 안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. 이런 식으로 올리시는 거예요. 밝은 데서. 모든 데서 밝은 데서. 이렇게 씻어내고, 그 끝에만 살짝 묻혀가지고, 여기서 눌려보세요. 이렇게. 훨씬 효과적이더라고요. 이 노란색이라서 잘 못 느끼지만, 이게 진한 색일수록 더 그 효과가 더 빠릅니다. 그러니까 파스도 진한 이거 파스 써요. 노란색과 녹색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조금 단조롭죠. 그래서 여기서 한 개 추가될 색이 있다면 어떤 색이 돼야 될까요? 힌트. 붉은색. 주홍색이나 붉은색. 내가 제일 잘 쓰는 색들 중에 하나거든요. 이게 한 개 들어가면 한 점만 찍어도 무슨 센스 있어 보이고 이렇게 많은 거를 하지 않아도 이 한 개만 가지고도 이 전체의 분위기를 확 잡아내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막 여기 할머니들 없죠? 할머니 보면 얼락덜락 한 거 막 입고 다녀요. 그냥 막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. 그냥 단순한 거 싫어해. 왜냐면 얼굴이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런 것 같아요.
이렇게 놓은 건 뭡니까? 물에 이제 들어가는 거야. 줄기. 줄거지. 줄거댕이. 구리지야. 맞아. 구리지야. 구리지야. 구리지야 여기. 구리지야는 쭉 내려지는 게니까. 오랑가니까. 상상의 꽃. 그 상상의 꽃. 그러니까 백중꽃이라 했잖아. 백중꽃. 막 이름 지으면 무슨 꽃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? 그냥 백중꽃이네. 이름 지읍시다. 노란 장미도 없고 뭐 다 영자가 영자 그림 영자꽃 하고 그런 꼭 장미 그린다고 애쓰지 말아 된다고. 지금부터 이제 요 수업 이제 진행되는 그 외부든 자기 꽃을 그 자기 이름 꽃만 자기 이름 지금 주면은 와 진짜 세상에 내 꽃을 내가 한 손에 그리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, 그죠? 그러니까 자기 이름 명숙이 꽃, 영자꽃, 기옥이 꽃 막 그 다 했다 아닙니까? 이래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물하고 잠긴 느낌이 좀 드는데 이때 이제 카드를 밝게 되는 거 이렇게 그죠? 그리고 물 밑에 물이 잠긴 것도 이게는 또 밝게 돼 있을 거 이렇게 조금 아 맞아 이미 그리네 여기도 이제 쭉 한 끝 쉐이커도 안 잘라지거든요 반짝거리는 느낌 뭡니까 쉐이커 보죠 그냥 밑에다가 이제 진한 색이 있는 거 이렇게 병 보면은 병 두께 약간 진한 게 이 색이 있어요 밑에는 이거는 병의 두께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그냥 그대로 내려가고 너무 제대로 이거는 그냥 내 몸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체험이 안 될 때는 그냥 따라하면 돼요 주심이 없네 이래가지고 다시 여기도 꺼지고 여기까지 꺼지고 이 면을 따라서 또 지점을 또 좋아요. 여기까지. 여기 가는 데를 살짝 주면 여기 흩어져 주고. 자, 이러면 이제 무어가 이제 끝난 것 같아요. 여기가 살짝.